안녕하세요. 축구보는 고양이 캐스나리입니다. 전반전 누누 산투의 토트넘은 4-3-3 포메이션을 준비해왔는데요. 포인트는 전방의 3톱을 좁게 배치시켜서 저지선을 만들고 강한 압박을 하기보다는 중원으로 가는 패스 길목을 막는 데 주력했다는 겁니다. 이에 맞서는 아스날의 빌드업 구조를 살펴보면 후방에서는 티어니를 올리고 토미아스를 내렸습니다. 상대 저지선의 앞쪽에는 넓게 벌린 3팩 형태를 취했고 뒤쪽에는 자카와 파티의 미드필드 조합을 배치했는데요. 주목할 점은 화이트를 비롯한 아스날 후방 선수들이 토트넘의 저지선을 꽤나 쉽게 허물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때에 따라 골키퍼 램스데일이 가담하면서 빌드업에 도움을 주기도 했죠. 아스날의 필드 플레이어들이 후방에서 수적 우위가 아닌 수적 동등으로 빌드업이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는 즉 아스날이 앞쪽에서 이득을 취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했습니다. 이득을 가져간 곳은 중원이었습니다. 좌측에서는 왼쪽 윙 스미스로우가 토트넘의 오른쪽 메찰라 델레알리와 우측에서는 공격형 미드필더 웨데구르가 왼쪽 메찰라 은돈벨레와 대치했고 그러면서 남은 꼭지점 호이비에르를 상대로 자카와 파티가 수적 우위를 점하게 된 구조였습니다. 한마디로 중원에서 4-3 구도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번 경기 분석은 이 특징들을 기반으로 해서 한 선수를 중심으로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델레 알리입니다. 누누와 아르테타 양팀 감독이 각각 공격 전술에서 알리를 어떻게 이용하면서 어떤 효과를 얻게 됐는지 또 어떻게 활용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아르테타입니다. 아스날의 빌드업 상황을 보면 오른쪽보다 왼쪽으로 전개하는 경우가 더 많았는데요. 좌우 하프스페이스에 위치하는 왼쪽 윙 스미스로우와 공격형 미드필더 웨데구르 이 두 선수의 터치맵을 비교해보면 웨데구르가 중앙까지 영향력을 많이 끼친 반면 로우는 중앙보단 측면에 쏠려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런 아스날의 왼쪽 중심 빌드업은 상대의 같은 라인에 있는 알리의 압박을 유도했습니다. 그러면 토트넘의 미드필더 라인이 오른쪽으로 쏠리게 되는데요. 결과적으로 호이비에르가 처했던 수적 열세가 은돈벨레에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은돈벨레는 파티를 신경 쓰면서 동시에 웨데구르를 즉 후방 수비 가담도 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죠. 문제는 지난번에도 다뤘듯이 은돈벨레가 공격력은 훌륭하지만 수비에서는 의문이 붙는 선수라는 점입니다. 아스날은 이 점을 파고들었습니다. 아스날이 왼쪽에서 공을 잡고 있고 그에 따라 알리와 호이비에르가 전진해서 각각 로우 그리고 자카를 견제하고 있습니다. 자유로운 웨데구르와 포켓 공간의 크기 좀 보세요. 은돈벨레가 커버해야 할 공간이지만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습니다. 이때 가브리엘의 전진 패스가 들어가면서 공격이 전개되는데요. 공이 반대쪽으로 전환되고 박스 안 웨데구르에게 패스가 연결되기까지 무려 8초가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수비 가담이 안 된 은돈벨레예요. 뒤늦게 뛰어오고 있습니다. 아스날의 빌드업 상황 또 왼쪽입니다. 램스데일이 자카에게 공을 보내는데요. 호이비에르가 압박하지만 공을 뺏어내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이어서 위치상 대치하게 되는 알리가 압박에 가담했고 자카가 알리를 지나치는 패스를 넣는데요. 이 상황에서는 반대편의 은돈벨레가 수비 진영으로 빨리 들어가줘야 합니다. 꼭지점이 호이비에르가 자리를 비웠으니 더더욱이요. 하지만 은돈벨레는 움직일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결국 아스날의 속공으로 이어졌고 오바메양이 골을 넣게 됐습니다. 오바메양은 그렇다 쳐도 웨데구르까지 자유로운 상태였 다는 건 정말 문제입니다. 자카가 내려오는 로우에게 패스할 때가 26분 42초였는데요. 오바메양이 마무리할 때가 53초로 무려 11초나 뒤거든요. 은돈벨레가 수비 복귀하기엔 충분한 시간이죠. 그러나 은돈벨레는 마지막까지 화면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아스날은 왼쪽 전개로 알리를 유인했고 그렇게 발생한 토트넘의 구조적인 문제를 공략했습니다. 반대로 아스날의 공격 상황이 아닌 토트넘의 공격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누누는 기본적으로 알리에게 전진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알리의 공간 침투 능력을 활용할 계획으로 보였는데요. 의도 자체는 괜찮아 보였습니다만 문제는 알리가 비운 자리에 대한 커버가 제대로 안 됐다는 것입니다. 케인에게 롱볼이 가는 상황 알리가 세컨볼을 잡기 위해 전진합니다. 하지만 화이트가 공을 끊어냈네요. 아스날의 역습 기회입니다. 호이비에르가 저지하려 했지만 실패하고 맙니다. 여기서 상황을 볼까요?
알리가 비운 자리가 뻥 뚫려 있습니다. 누군가가 커버해줘야 하는데요. 오른쪽 윙 모우라는 커버할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움직이질 않네요. 오른쪽 수비수 탕강가도요. 측면에서 침투하는 선수가 없으니 안쪽으로 좁혀서 중원을 채워주는 게 더 나을 텐데요. 은돈벨레는 측면에 가 있습니다. 만약 은돈벨레가 좀 더 안쪽에 위치했다면 호이비에르는 중앙을 지킬 수 있었을 거예요. 결국 최후의 볼 후 호이비에르가 제껴졌으니 토트넘의 수비라인을 보호할 선수가 없어졌습니다. 웨데구르가 자유롭게 공격을 전개하게 됐고 로우가 파고들면서 사카의 크로스를 마무리 짓습니다. 토트넘의 공격 상황, 알리가 전진해서 박스로 들어가 있습니다. 은돈벨레가 케인에게 패스하고 공격에 가담하는데요. 케인이 그만 공을 뺏기고 말았네요. 아스날의 역습 찬스입니다. 뒤에 대기하고 있던 호이비에르가 역습을 저지하는데요. 이렇게 시간을 끌어줄 때 은돈벨레가 수비에 복귀해줘야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올라가는 로우에게 붙어줘야겠네요. 은돈벨레가 웨데구르를 압박하더라도 로우에게 가는 패스 길목을 막으면서 압박해야 했는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결국 웨데구르가 로우에게 패스를 연결시킵니다. 로우의 벌려주는 패스로 아스날의 손쉬운 역습이 이어집니다. 운이 조금 따르면서 세 번째 골이 터지게 됐습니다. 추가로 여기서 골 때리는 점은 사카의 슈팅을 저지하기 위해 원톱 케인이 내려왔다는 것입니다. 앞선 장면들에서 은돈벨레가 얼마나 수비에 소홀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네요. 이렇게 누누는 공격 시 알리를 전진시켰지만 그에 따른 허접한 대비책으로 후방 커버에 큰 문제를 보이고 말았습니다. 결국 누누는 후반전에 알리를 빼고 수비형 미드필더 올리버 스킵을 투입하면서 4-2-3-1로 전환했습니다. 그러면서 전반전에 문제가 됐던 포켓을 틀어막는 데 성공했죠. 후반전의 아스날이 전반처럼 시원시원한 공격을 못했던 가장 큰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죠. 이미 3골이나 먹었으니 게임이 일찍 터져버렸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전반이 끝나고 칼같이 교체당한 알리가 좀 불쌍하더군요. 물론 알리의 활약이 저조했던 것도 사실이고 전술 변화의 합당한 이유도 있었겠지만 뭔가 전반전 참사의 책임을 지는 듯한 교체로 느껴졌거든요.